안녕하세요, 하승진입니다. 하승진의 사이다 같이 톡톡 쏘는 하승진 톡. 먼저 소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승진 톡에서 옆에서 한 마디씩 던지는 사람 누구예요? 그분들의 정체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4프로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채널에서 그분 좀 한번 모셔주세요. 실제로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 그분은 바로 하승진 이후로 NBA에 도전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이현주 선수입니다. 자,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너무 형식적인데요.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슨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와, 준비를 해온 게 있거든. 아, 네, 저 봤어요. 많이. 봤어? 네. 이름 이현주, 생년월일 2000년 10월 23일. 2000년. 와. 토났어? 아니 실제로 내가 현중이 돌잔치 때 갔었어요. 아... 기억해? 아니요. 출신지 경기도 용인. 3.13구 중퇴후 NBA 글로벌 아카데미를 거쳐 호주에 위치한 레이크 진인데라 컬리지. 진 맞아? 진데라 컬리지. 아, 진데라 컬리지. 아, 발음 좋은데. 스테판 커리의 모교인 베이비슨 대학교에 재학 중. 와. 포지션 슈팅갓 스몰포드. 여러 가지 포지션 소화 가능한 팔방민. 다른 말로 이도저도 아닌 트위너. 신장 2m1. 체중 88kg. 아, 바뀌었어요. 몇이야? 94. 94kg 나왔어. 확실해? 손 줘봐. 네. 왜? 6kg 찐 거랑 그럼 무슨 소리야? 제 차이가 없을 텐데. 가족 관계. 아버지 이윤환, 어머니 성정아, 그리고 누나. 여자친구 없는 모태솔로. 어? 아, 모태솔로는 아니야. 모태솔로 아니야? 네. 마지막으로 연애는 언제? 최근에. 최근에? 헤어졌어? 네. 차였어? 찼어?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왔고. 아버지 이윤환 씨는 뛰어난 지도력과 가끔 나오는 몽둥이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NBA 선수 하승진을 만들어낸 명실상부 최고의 지도자. 어머니 성정아 씨는 LA 올림픽 여자 농구 은메달 리스트. 와. 그야말로 농구 금수저. 형도 농구 집안이잖아요. 어. 형네 집안이 좋아요? 아니면 현중이네 집안이 좋아요? 우리 집은 금메달 아니라 은메달 못 땄어. 어릴 때부터 남다른 승부욕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시절 하승진에게 농구 1대1을 계속 도전했지만 무자비하게 처발리고 펑펑 울면서 아빠한테 안기던 모습은 비밀. 기억이 안 나는데? 에이! 몇 살 때야? 5살인 것 같아. 아, 5살이라고 하면 자기 5살! 내가 그때 23살, 4살 이때였을 거야. 한 7, 8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8살입니다. 진짜 승부욕이 그만큼 강한 친구였어요. 현재 미국 대학농구 1부 리그 NCAA 데이비슨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 평균 기록은 투서시간 21분. 오. 득점 8.4점. 오. 리바운드 3.1. 어시스트 0.9. 아. 커리랑 똑같이 패스를 안 하는 거지. 커리 하이스코어 20점. 근데 20점 넘기 쉽지 않지. 그리고 시즌 종료 후 NCAA 애틀랜틱 10 컨퍼런스 올 루키 팀에 선정되어 학교에서는 제2의 스테판 커리로 키울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와중 본인은 정작 클레이 탐슨이 롤메델. 롤못 클레이 탐슨이 롤메델. 그러려면 클레이 탐슨 모교인 워싱턴 주립대학교를 가지 그랬어. 저는 선수 안 보고 지금 현재 지도력과 이런 걸 제 미래를 위해서 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이현중 진지충이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하승진 이후에 다시 또 한 번 NBA에 도전하고 있는 라이징 스타 이현중 선수입니다. 이현중 선수가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그냥 한 번만 좀. 매주 그냥 월화 목금 이렇게 오전에 웨이트하러 다니고 2시간씩 학교 학기가 이제 온라인 학기도 다 끝나가지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뒹굴거리다가 이제 야간에 슈팅 쏘러 3회상고 가거나 아니면은 게임 티로 여러 군데 다니고 있어요. 모든 지금 라이프스타일이 다 운동에 맞춰요. 그쵸.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이게 터진 게 오히려 저한테는 미국 선수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피지컬적으로 제가 일단 많이 밀렸다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웨이트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슈팅도 이제 너무 서서 쏘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네네. 그러니까 월화 목금을 이렇게 운동 라이프를 한다는데 수요일 날은 뭐 할까? 수요일 날은 이제 게임 같은 거. 아,
그냥 어떤 게임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이런 게 아니라 농구 픽업 게임. 아, 오버워치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NBA 2K는 좀 해? 형 사실 하시는 거 봤는데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좀 봐. 아 근데 그거는 모든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 오. 단단한데? 와 돌이 이렇게 됐네. 아, 진짜로. 저기 물일 것 같고 저. 저 누가 봐도 말랑말랑 지금 쿠션 들어가는 게 보이지? 카메라. 여기는 좀 안 하니? 네? 여기? 남자는 여기 줍니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야? 저 오른손잡이요. 오른손잡이? 네. 그러면은 아니 손모양이 아니 손모양 아니 손모양 왜 이렇게 맞지? 지금 그럼 미국에 다시 언제 가는 거야? 아직 안 정해졌어요. 완전 미정이고 미국이 더 심한 상태라 그래서 시즌 열릴지도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현준 선수는 현재 근황은 학업과 운동 또 농구 조금도 소홀히하지 않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섭외하기까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왜냐면 운동이라든가 그런 계획에 차질을 주면 안 되니까 계속 미루고 미루고 너 편한 시간에 해, 너 편한 시간에 해. 그럼 오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전에 촬영했는데 형님 저 잠깐 좀 뭐 좀 하고 가야 돼가지고 그래 너 편한 시간에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이 늦었죠? 사전에 얘기하세요. 어떤 게 가장 고민이에요 요즘에? 쉬는 날에는 좀 편하게 쉬어야 이제 재정비도 되고 하는데 하루 그냥 쉬다 보면은 불안하다 해야 되나? 운동을 쉰다고. 네, 그래서 되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혼자서. 약간 일 중독 같이?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만의 취미를 만들려고 하는데 취미가 딱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이제 뭐 술도 마시러 나가고 뭐 놀러 다니는데 저는 술은 안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술도 안 하고, 네. 담배도 안 하고, 네. 대마초도. 근데 재미가 없겠다 근데 사는 데. 맞아 낙이 없겠다. 낙이 없. 약간 취미가 없으면. 근데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 얘는 농구를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형님은 농구할 때 쉬신 날 뭐였어요? 난 존나 놀았지.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네.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건 농구가 지금은 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농구가 다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농구만 하고 뒤로 돌아봤을 때 네 주위에 아무도 없을 수가 있어. 오히려 주변 사람들도 한 번씩 만나고 술 안 마셔도 되잖아.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도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 네. 스스로를 너무 가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나는 농구를 성공해야 돼. 나는 우리나라에서 다 내가 NBA 갈 거를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스스로 너무 힘들어. 본인한테 잘 맞는 취미를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분명히 취미생활 하나 있는 건 중요해. 하나씩 하나 찾아갔으면 좋겠어. 이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현준 선수는 지금 이미 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다들 아시죠? NBA에 도전하고 있는 선수예요. 또 스테판 커리의 후배. 부담감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 네, 아까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NBA 이렇게 다음 도전한다 이렇게 기자님들도 많이 해주시니까 안 가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뭐 안 가면 막 큰 죄를 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저도 사실 현중 선수 느낌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간 길을 그 전에 걸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개척자 입장으로 갔던 길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길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고 굉장히 외로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고 농구 팬들이 다 나를 보고 있고 만 18살, 19살이 안고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짐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중이가 그거를 좀 부담을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어. 뭐 쉽진 않겠지만 네. 너 아니어도 갈 사람 있잖아. 나 아니면 안 가도 아무도 못 갔으면 좋겠어. 그런 말인 줄 아니었어. 아니면 말고 씨발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야. 얘네 봐 유튜브 망해도 이거 망한 거 아닌데 일단 민망했어요. 야구 류현진, 축구 손흥민 같이 농구에도 이제 또 한 명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또 한 명이라면 그 전에 누가 있었네. 어쨌든 잘 했으면 좋겠어 진짜. 아, 네. 형은 진짜 우리는 너무 널 응원해. 이거는 내가 정할게. 아 네. 나에게 하승진이란? 유튜버?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개척자, 농구 선배 이런 것도 있고. 개척자. 아 저는 근데 진짜로 실제로 솔직히 존경하는 이유가 저 이제 요즘 같은 세대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데 승진이 형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이제 그냥 혼자 길 개척하신 거잖아요. 진짜 개척자네요 지금. 아 고프니 저 지갑 좀 가져와라. 경탄 줘주게. 폭풍이 요즘 솔직히 어려운 거거든요 NBA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전 되게 한국인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자랑스럽고 또 저 혼자 이렇게 길을 개척한 게 아니라 이미 개척자가 있어서 그걸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셨죠? 이 정도입니까? 근데 이효씨 중에서 패스한 그 두 명 아세요? 기억나세요? 알지 그 두 명 그 두 명을 만나는 컨텐츠 어때요? 그렇지 진짜 괜찮은데? 한 명은 네. 트래비스 아울로야 지금은 뭐하고 코치하고 있나요? 지금 뭐하는지 모르지 나머지 한 분은 나머지 한 명 누구예요? 그걸 모르겠네 아, 내가 한번 알아볼게 네.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네, 예. 그 분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나 저에게는 지금입니다 이현중 선수에게 리즈 시절은 언제였나요? 근데 아직 리즈가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아니 뭐 10살 차이라서 또 리즈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기준에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느끼기에 우리 아들은 6살 때가 리즈야. 저는 작년인 것 같아요. 제가 데이비슨 입학하기 전에. 사실 제가 대학교를 이렇게 가기 전까지 좀 과정이 많았어요. SAT도 따야 됐고 토플 점수도 받아야 됐고 또 이제 오퍼도 대학에서 오긴 하는데 좀 완벽한 오퍼가 오지 않아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되게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또 영어도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그럼 뭐 넷플릭스도 영어로 계속 보려 하고 일부러 애들이랑 나가서 얘기하고 부모님과 떨어진 그 시점에서 이제 저 혼자 대학 그걸 이룬 거라서 리즈 시절이라 생각해요. 너무 멋있다. 네.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나의 리즈 시절이 언제였을까? 그러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폭풍 이어시를 한 날 챔프전 MVP를 탄 날 우리의 리즈 시절이 언제였을까? 가장 자기들의 화려했던 시절을 리즈 시절을 꼽는데 이현준 선수는 너무 의외 자기가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시절을 리즈 시절을 꼽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맞아 맞는 말이야 네. 그리고 토크랑 별개로 네. 대학교의 그런 생활이라든가 이런 문화 어떨지 궁금해요 우리나라랑 하면 좀 차이가 있어? 많이 차이 나는 게 일단 일주일에 세 번을 파티를 해요 캠퍼스 안에서 와! 저 미국 대학 갔으면 폭풍 이어지도 못했을 아, 거야 지금 그럼 KBL에도 못 있을 수도 있네 지금 저는 그래서 그냥 빈병 들고 마신 척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아, 술도 안 드시고? 네네 술도 안 마셔? 이거 영어 자막 안 나가죠 만약에 아 친구들한테 배신당했다 그러니까 아, 네. 비병 마셨다고 하고 취했다고 들어오면 애들이 저 이제 도배일 거예요 사실 아, 그래도 이 그 동료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나 보다 저희 팀이 애들이 저를 너무 좋게 아 진짜 인싸네 약간 인싸 혹시 뭐 동양인이라 그래서 네. 인종 차별을 하거나 뭐 괴롭힌다거나 이런 건 없어? 저희 팀엔 진짜 아무도 없고 오~ 네, 저를 오히려 더 많이 챙겨주고 잘 만났다 진짜 네. 근데 원정 경기를 가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죠. 아~ 재밌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동료들이 약간 좀 이제 좀 싸워주고 막 그런 게 좀. 근데 제가 막 저한테 너 슛밖에 못 쏘잖아 이런 거. 어~ 근데 제가 걔한테 너 슛도 못 쏘잖아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막 걔가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몸싸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3학년 친구가 풋볼 하는 애 동생이거든요. 몸이 되게 커요. 그 제 럭비 하는 동생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제가 자꾸 괴롭히네요. 그래서 제가 아 그냥 시비 건다고 이러니까 갑자기 다음 포지션 때 리바운드 들어가면서 걔를 그냥 어깨로 훅 날려가지고 부서졌어요. 날라갔거든요. 와. 코트 밖까지. 그리고 걔는 그 경기 못 들어왔어요. 와 멋있다. 아, 이제 이거를 물어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형도 네. 한국 농구파를 또 있었던 사람이고 네. 우리나라 한국 농구 시스템을 나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강압적이고 좀 그런 분위기를 그래서 직접 네가 겪은 사람이잖아 네네. 분위기라든가 뭐 훈련이라든가 미국이랑 좀 어떻게 다른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해서 누가 막히면은 이제 선수들 자체가 소심해지고 이제 이렇게 혼내잖아요 그렇지 안 되는 플레이 계속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막혔다고 안 하면은 왜 안 하냐고 아까 아, 오히려 네. 반대로 이렇게 더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아, 사기를 네. 슛 안 들어가고 제가 그러면 이제 다른 플레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독님도 그냥 너는 훌륭한 슈터인데 왜 안 쏘냐 이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혼내시는데 그게 혼내는 느낌보다는 우리 선수들에게 100%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할 때는 네. 한 2년, 3년 전? 네 2, 3년 전에 우리나라 농구는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아, 네 맞아요 좀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있지 않았어? 네네 저 그치? 고등학교 때 이제 되게 자유롭게 농구했어요 그렇지 치고 넘어오자마자 슛 쏴도 이제 선생님도 뭐라 안 하고 좀 좋게 개선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아마추어 농구도 분명히 조금씩
선진 농구를 따라가고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구도 굉장히 지금 개선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도 있어요. 그 선수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계속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막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 네가 막 저기 덩크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이제 시카고 원정 경기를 딱 갔는데 정신없이 몸 풀고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태극기 든 분이 이렇게 막 이현주 화이팅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와, 소름 돋았어. 그게 정말 많이 힘이 돼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씩 경기에 뛰면 많이 뛰진 않지만 제가 조금 뛰는 시간일지언정 관중석에서 제가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태극기를 들고 있었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가비지 타임을 뛸지라도 제가 들어가면 전혀 창피하지 않으시면서 태극기를 들고서 막 흔들면서 응원해 주시고 하승진 화이팅 이러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외국에서 활약을 하면 자랑스럽잖아요. 이현중 선수 경기장 많이 찾아가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형도 찾아가서 응원하실 건가요? 찾아가야지. 비행기표 이렇게 해주세요. 비행기표? 비행기표요? 어. 저 돈을 못 버는데 저는. 시부를 아버지한테 하나 해달라고. 네, 최선을 다해서 꼭 저는 목표가 NBA 선수라기보다는 한국 농구를 좀 더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NBA 개척자였던 승진이 형이 하셨고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NBA 선수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 같이 끌어올려가지고 한국도 이제 뭐 16강 진출 막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아, 이현중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저는 NBA에서 실패했지만 이현중 선수는 꼭 NBA에 도전해서 일본의 루이 하치무라 같이 팀에서 주축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현주 선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렛츠 유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아버지가 우리 은사님이잖아. 우리 어릴 때 많이 좀 컸나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얘 도장치대도 가가지고 야, 개새끼 어릴 때 봐라 씨발 그냥 존나 맞아. 제 옛날에 7살 때쯤에 제가 프로농구 보면 삼성 팬이었거든요. 네. 근데 형이 이제 저희 아버지랑 전화를 하면은 이제 저를 바꿔달라는 다음에 저한테 야, 이현중 너 어디 팬이야? 제가 삼성 팬이었고 야, 이 새끼야 KCC 응원하네? 7살짜리 얘기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뭐라고요? 왜 그러세요? 야, 이 새끼야. 그래서 그 뒤로 좀 그 뒤로 좀 피했어요. 그때 내가 그런 말 했어? 네.